이지. 아, 제일 앞자리야 우리는. 그래? 제일 앞, 앞에 네 명이 딱 맞춰서 가면 제일 멋있거든. 빰빰빰빰빰 또 빼더라고. 쭉 빼는데 쭉 빠져버렸어 이게. 아, 이게 맞아. 그 옆에다 대고. 이렇게. 그게 빠져버릴 정도로. 이게 오히려 히트 쳐가지고 개그입니다. 아니, 개그야. 지금 이것도 개그야. 빠져버렸다는 거는. 그런 거지. 뭐 이렇게까지 지금 빼놔. 수자폰이야. 오,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이 무거운 거 엄청난 무거운 거. 그렇지. 제일 뒤에 두 명이 딱 쓰는 거. 야, 한여름에. 야, 수자폰은 최하 180 되는 애들한테 가는데. 연설을 너무 길게 하시는 거예요. 졸리는 거야. 너무 졸려갖고 잤잖아 이렇게. 악기가 여기까지 앞에 있는 놈. 와, 앞에 간격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그냥 머리 찍을 뻔했어요. 그럼 갔다가 일어났어. 근데 사단장님 훈시하면 다 사단님을 보잖아. 나랑 둘만 마주쳤어. 사단님 왔더니. 야. 아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히트가 많네. 남정아, 너, 예. 너는 군대 안 갔니? 저는 저기 3주 받았습니다. 아, 네. 방위? 제 가족관계 때문에 부럽다. 가족관계? 네. 군대 안 갈 수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제일 신검 받는데 그런 거지. 관계자가 와서 따로 저는 이제 따로 부르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등병 때 GP 들어갔어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삼삼들 GP야. 그 땅굴 있는데? 땅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거의 직선 거리가 300m도 안 돼요. 네. 다 보여. 저기서 우리 하고 있으면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 안 보는 척 하면서. 오랜만에 왔어요. 땅굴 속에 예. 예. 숨어서 보고 막 이러더라고. 예? 오셨는데 제가 못 뵌 줄 알았어요. 아, 그 이우규 사장 와요? 이우규? 이우규 사장 있잖아, 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예. 근데 이제 여하사들을 이제 사복 입혀서 여자친구처럼 이제 GP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밌게 이제 노는 거. 하면서 이제 방송하면서 야, 이거 봐라, 우리는. 여자친구도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와서 면회도 얼마나 좋니. 봐라. 개 갓나오 새끼, 와산지 안다. 아니야, 임마. 그 공연을 이제, 야, 우리 봐라. 빨리 넘어와라. 응? 막 이렇게 대북방송도 하고. 근데 한 달 보름 만에 진짜 귀순했어요. 한 명이. 홍명진이라는 중사가. 또 있을 때? 네. 저 이제 공연 끝나고 나서. 근데 고참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이거 녹화되고 있어? 예, 정확하게. 만약에 너 공연 보고 왔다 그러면은 너는 헬기 타고 집에 가는 거야. 이제 막 그런 거 고참들이. 진짜요? 그래서 기자회견하는데 맨발로 쫓아갔잖아. 이 새끼. 야, 내 공연 보고 왔다 그러면은 와, 얼마나 그렇지. 좋을까 하는데 이제 기자가 왜 넘어왔습니까? 배고파서 넘어왔습니다. 휴가 보내주더라고. 그래, 있는 대로 한 거지. 근데 진짜 같이 갔던 그 말 조금만 도와줬으면 너는 아마 제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 가족을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제 뭐 완전히 뭐 너무 힘드니까 넘어왔겠지만 일단 자기 부모나 뭐 이런 사람들 완전히 다 그냥 아우지로 가는 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넘어오는 것도 대단한 보통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 주변을 생각하면 못하지. 아이고 우리 또 멋진 양태윤 씨가 왔네. 이것저것 다 따진 사람은 넘어오긴. 근데 왜 아까 40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랬어? 50분 말씀드렸는데 여기 벌써 더 밀리네요. 이거 한 시간 더 됐어 우리.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들어가는 거야? 밑에 한 명 여기 한 명? 네? 여기하고 뭐야? 뭔지? 이건 이제 T100이. T100. 이분들이 이제 티샷 하실 거고요. 저희가 티. 나는 우리 100이요. 저는 이제 보니까는 한 시간 정도 기다리네, 한 시간. 오늘. 지금요, 우리 골프 치는 사람이 단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얘네들한테 복수를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갑질할 수가 없어. 저 우리 마누라 지금 유럽에서 가서 치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자주 치는데 한 3년 전보다 5불 올랐대. 5달러. 근데 우리나라 5달러가 아니잖아. 그런 거는 막 주중에 주말 요금 받아요. 옛날 주말 요금은 지금 옛날 주중에 받아. 그러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30만원 내버렸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갑질해서 그늘집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게 만들고 중간에 그만큼 오버부킹을 한 7, 8팀을 받는 거야. 오버부킹.
또 이쪽 얘네 입장에서 또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 누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내가 한 팀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조객들은 더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적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적게 해석을 한다면 또 볼 수 있고 우리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딱 정확한 이것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워낙 원하시니까 능모가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어느 골프장 가면 이제 세피도 20만원이래. 20만원 정도 때? 네. 애들이 없으니까, 걷고 싶어도.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해요. 한 시간이 밀리면 이쪽에 7팀, 저쪽에 7팀 정도 가면은 거의 15팀 넘게 더 받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임진환 프로님 초대받아갖고 경주에 SBS 윤세영 회장님이 24홀짜리를 만들었더라고요. 24홀? 네. 그런 홀도 있나? 재밌죠. 24홀을 어떻게 끊었냐면 27홀 6홀씩 4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캐디가 없어. 아예 락카도 안 쓰는 사람들은 아예 차에서 옷 갈아입고 신발도 다 신고 바로 그냥 금발 치고 나가라 그냥 그러고 오는 거야. 급한 놈이 6홀 치고 더 치고 싶은 사람 12홀 치고 18홀 치고 18 쳤는데 승부가 안 나. 그러면 6홀 추가해서 24홀 치고 그런 데가 어디 있다고? 아, 근데 그 경주에 만들었는데 내가 잘 모르지만 그게 그 골프계의 어떤 룰을 망가뜨리는 건 아닌가? 6홀 친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6홀 쳤는데 일단 이거는 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치냐에 달려 있는 건데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카를 나는 샤워해야 돼. 그럼 10,000원을 추가하면 돼. 라카 비용으로. 네. 샤워 비용으로. 샤워비용이 골프장 치고 싸다. 네, 그렇죠. 그로나 X라는 골프장인데, 야, 개장전인데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잔디랑. 그러면 뭐 저희 식당은 뭐 어때? 이제 식당은 화려하지 않게. 네, 그냥 뭐 있을 거 다 있고. 미국식으로 하는 거. 네, 지금 뭐 완전히 오픈 전이어서 그림만 완벽하고, 이제 클럽하우스나 이런 걸 막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10월 15일 날 이제 개장한다던데. 재밌겠어. 젊은 친구들 아주 좋아할 것 같아. 용영님 거기 가서 출연해야 된다. 오픈 분명. 자야 경주까지 가고 뭐 이게 저 하기는 그렇지. 근데 그쪽에 겸사겸사.